오토 데스크 마야 2019 애니메이션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그 마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기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문자를 위해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야의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애니메이션 기능을 위주로 해서 설명이 진행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마야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은 바로 이 상단 이제 그 메뉴 타입을 바로 애니메이션 메뉴로 바꿔보게 되면 이제 키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캐시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이 기능 이외에 어떤 모션을 만들어내는 그 별도의 기능이 사실 이제 그 FX 쪽에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FX 쪽에 있는 기능들은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도 어떤 물리적인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그 모션을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물리적인 어떤 사실성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FX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그 나중에 FX 입문 관련 강좌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있는 기능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키프레임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키프레임이라는 이제 그 개념은 바로 이제 어떤 그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 있겠죠. 단순하게 보자면 이제 이동, 회전, 크기 이렇게 Translate, Rotate, Scale과 같은 이런 속성에 대해서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하는 그런 상태를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또는 Keyframe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Key라는 뜻은 바로 이제 어떤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이 특정 시간 위치에 특정 값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이제 그 상태를 하나의 키가 입력이 되어 있다, 생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 키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개 형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흔히 키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어떤 이제 그 특정 속성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translate 바로 Z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keyframe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translate Z를 이제 선택해서 일단 시간 위치는 start frame 위치에서 배치를 해놓고 특정 속성 이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key selected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속성 바로 옆에 붉은색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 1이라는 그 프레임 위치의 값이 제로 값으로 하나의 키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시간 위치를 이제 적당히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적당히 이동시키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키 셀렉티드 그러면서 바로 50프레임 위치에 하나의 키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해보면 그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주 이제 그 기본적인 키프레임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생성이 된 이제 그 키프레임의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체 키프레임이 아니라 하나의 키프레임만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 키프레임 시간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시켜줍니다.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두 개의 키프레임 이동 버튼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전 키프레임 위치에 이후 키프레임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나타나는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딜리트 기능이 있죠. 바로 딜리트 기능을 통해서 특정 시간 위치에 있는 키 데이터 하나를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오브젝트의 어떤 특정 속성에 걸려 있는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특정 속성, 즉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특정 속성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로지 마우스 클릭 바로 그 메뉴에 보면 바로 Delete Selected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존재했었던 1프레임 위치의 키 데이터도 모두 삭제가 됐죠. 네. 다시 첫 프레임 위치에서 오로지 마우스 클릭 키 셀렉티드 이동시켜 놓고 다시 키 셀렉티드 모든 키 프레임을 다 삭제해야 된다. 해당 속성 역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마우스 클릭 메뉴상 딜리트 셀렉티드 네,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가 삭제가 됐죠. 네, 다시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만들어 보죠. 일단 이제 그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바로 translate xyz, rotate xyz 이 여섯 개의 속성에 대해서 동시에 키프레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속성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6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오로지 마우스 클릭 바로 키 셀렉티드 기능을 통해서 한꺼번에 첫 번째 위치의 키프레임을 넣어 줄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언두 바로 이제 그 키보드상에 보면 Shift 더블 키를 사용하게 되면 Shift 더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Translate XYZ에 동시에 이제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되죠. 비슷한 개념으로 Shift E 그러면은 Rotate XYZ에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되고 Shift R 그러면은 스케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키프레임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재빨리 이 이동 회전 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손쉽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Shift Double E R 이 단축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이 모든 그 네, 지금 이제 이 속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키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키보드 상에 S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입력이 가능한 모든 속성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다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다시 undo, S키, 네. 알수 있죠? 아니면 S키 대신에 어떤 특정 속성에서 오로지 마우스 클릭, 바로 키, all, keyable이라고 되어 있죠? 이말 뜻은 바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입력이 가능한 모든 속성에 대해서 키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네, 역시 S키를 누른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제가 지금 이한이 동작 행위는 바로 애니메이션 메뉴에 보면 키 메뉴가 있죠. 바로 set 키 명령이 바로 단축키가 S로 되어 있습니다. set 키를 적용한 것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죠. 다시 undo. 그 다음에 keyframe, set key on, translate, rotate, scale에 대해서 shift, double, er. 역시 그 단축키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뭐 역시 이제 메뉴를 통해서도 이렇게 키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이제 삭제를 할 때도 역시 Edit 이하에 보면 Delete 키 기능이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 위치의 키를 역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제 그 Start 1프레임 위치에서 Shift Double, Shift R 이동과 회전에 대해서 이제 키프레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한 대략적으로 한 100프레임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직접 이제 어떤 특정 그 프레임 위치로 타이핑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이렇게 적당히 원하는 위치를 이동해 놓고 회전도 이렇게 걸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위치와 회전 값이 현재 1프레임 위치에 있는 값과 달리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 바뀌어 있는 그 값의 상태를 키프레임을 넣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Shift Double E 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주기 위해서 바로 Auto Keyframe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Auto Keyframe 버튼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최초의 키프레임은 사용자가 이제 수동적으로 일단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뭐 새키를 사용하든 shift-er 하든 키 셀렉티드를 사용하든 일단 수동적으로 첫 번째 키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키부터는 오토 키프레임이 이제 켜져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값을 이제 바꿔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이제 키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또 회전을 시키면 그에 따라서 또 키가 입력이 됩니다. 즉, 오토 키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최초의 그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속성에 대해서 시간을 이동시켜 놓고 나서 그 속성의 값이 바뀐다. 바뀌면 자동 검출을 해서 사용자가 일일이 새키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회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중간 그 50프레임 위치에서 위치를 바꿔보죠. 위치를 위로. 그러면은 역시 오토 키프레임의 작용에 의해서 중간 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또 여기선 아래로, 또 여기서는 살짝 위로. 스타트 위치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겠죠. 100프레임 위치에서 다시 위치를 여기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백을 해보면 그에 따라서 간단히 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오토 키프레임 기능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플레이백을 했을 때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속도가 있겠죠. 즉,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플레이백이 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는 현재 바로 사용자가 지정한 이 FPS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24fps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타임 유니트 설정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프리퍼런스 세팅에 보면 바로 세팅 워킹 유니트에 보면 타임 값이 있죠. 바로 현재 타임 값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그 수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하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워킹 유니트에서 이 타임 24fps, fps라는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FPS라는 이 말뜻은 바로 줄임말로 프레임 퍼 세컨드를 뜻하게 됩니다. 즉, 1초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개수를 뜻하게 되는데, 3D 그래픽에서는 시간에 대한 기준 단위가 1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초를 재생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몇 프레임 간격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모션에 재생이 되는 어떤 스피드, 그런 느낌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1초의 어떤 그 시간 간격이 이와 같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1초가 되는 거죠. 1초 간격을 이렇게 2등분을 했을 때하고,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하고,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1초를 이렇게 4등분을 했다 그러면 결국 프레임 퍼 세컨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특정 FPS 값이 만약에 10이라고 그러면은 그 1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간 간격이 10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24가 된다고 그러면은 24개로 시간 간격이 나눠져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게 되면 1초를 세밀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은 프레임 개수를 가지게 되겠죠. 바로 이 개수를. 그리고 당연히 그 모션은 FPS 값이 적었을 때보다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모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기준 FPS 값이 24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좀 스무스하게 느낌이 나고 있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게 되면, 네, 4가 있죠? 4 FPS로 바꿔보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 제 느낌이 상당히 좀 딱딱 끊어지듯이 마치 이제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그 24fps보다 훨씬 더 많은, 뭐 대략적으로 배라고 할수 있는 50fps로 바꿔보죠. 재생을 해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재생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시간 간격이 보면 아까와 달리 정수 간격이 아니라 소수점 간격으로 지금 표시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만큼 1초를 이제 그 쪼개다 보면 정수 간격이 아닌 소수점 간격으로 시간이 다시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작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세팅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모션이 초당 24프레임에 비해서는 훨씬 더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초당 12프레임, 약간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결국 1초로 구성하는 시간 간격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그만큼 이제 그 재생을 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처리해야 할 계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은 결과물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부드러운 모션, 정밀한 모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량이 조금 무거워진다 하더라도 프레임 개수를 좀 많이 늘려서 부드럽게 모션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FPS 값은 이제 그 지금 이제 마이사에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48,000 FPS 점 이렇게 극단적으로 프레임을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치를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FPS 값은 산업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약속을 깨고 의도적으로 다른 FPS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 영상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출력이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이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방송국에서 송출이 되는 영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DVD 같은 그런 매체에 담겨져서 재생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환경으로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최종 단계에서 재생이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즉 플레이백되는 환경이 있는데 그 플레이백되는 환경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는 약속된 FPS를 쓰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그 FPS 값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일을 할 때는 약속된 수치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화 작업을 할 때는 바로 초당 24fps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초를 24장의 이미지로 구성을 해서 재생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24가 아닌 48프레임으로 또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그이 영화를 재생을 할 때는 영화 상영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재생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뭐 디지털 프로젝터가 됐든 필름 프로젝터를 사용하든 간에 그 재생되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많이 사용이 되는 FPS가 바로 영화를 위해서는 24fps가 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른데요. NTSC라고 불리는 그 규격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에서는 NTSC라는 그 방송 표준 시스템에 의해서 프레임레이트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되는 비디오 카메라, 또 편집에 사용하는 편집기, 또 방송을 이제 가정으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또는 정책적인 FPS 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정이 바로 뭐 29.97, 뭐 초당 30 또는 59.94 또는 뭐60 이런 식으로 수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그 NTSC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야에서 이제 3D 애니메이션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FPS 설정을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 규격에 맞춰서 프레임레이트를 설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있죠. 뭐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 지역에서는 바로 파리라고 불리는 초당 25fps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그 밖에 이제 그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재생 환경을 위해서 다른 FPS를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FPS는 이와 같습니다. 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마에서 어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수치를 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구하는 FPS 값이 있겠죠. 그 요구에 따라서 먼저 이 FPS 값을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그 FPS 값을 이제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 프레임레이트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은 작업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2차적인 작업을 많이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된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FPS 설정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FPS 설정은 무조건 프로젝트를 이제 스타트를 할 때부터 고정된 하나의 FPS를 딱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이 마의 영상이 영화 작업을 위한 거라 그러면 24fps를 사용해 주시고 NTSC 방송기다 그러면 29.97 또는 30 또는 59.94 또는 60 뭐넷중 하나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실수로 그냥 24fps로 작업을 진행을 해 버렸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24fps가 아닌 29.97로 작업을 했어야 된다.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프레임레이트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예? 애니메이션에 대한 작업 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면 그냥 FPS 설정을 바꿈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오브젝트의 개수가 많고 또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에는 결국 일일이 이제 수동적으로 그 키프레임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리스케일링하는 스케일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무조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때 스타트부터 명확한 FPS를 딱 하나 선택을 해놓고 일관성 있게 작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앞으로의 애니메이션 강좌를 위해서 영화를 기준으로 하는 초당 24fps를 기준으로 해놓고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위한 작업이라고 그러면 그 방송의 어떤 편집, 재생, 송출 시스템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29.97, 30, 59.94, 60 이런 수치를 써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복잡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영화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4fps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1초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24개의 카운트, 프레임 카운트로 사용한다. 24개로 시간을 쪼개서, 1초로 쪼개서 재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프레임에서부터 24프레임까지가 1초에 해당되고, 24에서 48까지가
2초에 해당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24프레임 간격으로 1초가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프레임레이트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재생을 했을 때이 재생이 되는 어떤 속도 있죠? 이 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타임라인상 봤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고 있으면은 플레이백 스피드가 있죠? 플레이백 스피드 메뉴 보면 이제 그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얼 타임, 플레이 에브 프레임, 프리, 플레이 에브 프레임, 맥스, 리얼 타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설정은 다시 이 프리퍼런스에 보면 바로 세팅에 타임 슬라이드 쪽에 보면 역시 플레이백 설정이 있죠. 그 플레이백 설정을 보면 일단 플레이백 스피드가 플레이 에브 프레임으로 아마도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했을 때 모든 그 프레임을 다 재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 재생을 해주되 그 재생이 되는 최대 속도는 맥스 플레이백 스피드가 정해놓은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로 24fps 곱하기 1이죠. 그 얘기는 초당 24프레임을 곱하기 1이니까 속도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 어떠한 그단 하나의 프레임 카운트를 놓치지 않고 일일이 하나씩 다 재생을 해줍니다. 재생을 해주되 그 재생이 되는 최대 속도는 초당 24fp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맥스 플레이백 스피드를 24fps 곱하기 2로 하게 되면 결국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해놓고 플레이백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속도감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죠? 다시 설정을 24fps 곱하기 1. 이 상태가 원래 정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에서 진행되는 어떤 모션의 타이밍, 그런 속도감을 다른 식으로 좀 연출을 해서 미리 보기를 한다든가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최대 재생 속도를 바꿔가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곱하기 0.5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프레임레이트의 절반 정도 스피드로 재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느리게 아주 천천히 재생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어떤 복잡하고 빠른 모션의 타이밍을 정교하게 체크를 해 나갈 때쓸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 최대 플레이백 스피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한 가지 그 타입이 더 있죠. 바로 프리라고 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보죠. 어떻게 되죠? 네, 엄청나게 재생 속도가 빨라지죠. 이 프리 타입은 마야가 현재 이제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환경 안에서 최대한 가장 빠르게 재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최대 속도는 사용자가 지정한 이 프레임레이트를 반영하지 않고 마야가 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프리가 이제 그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애니메이션 연산을 할 때는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FPS의 최대 속도를 따르지 않고 그 무조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성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재생을 시켜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서 이 프리를 쓴다는 얘기는 뭐 초당 24, 초당 29.97, 뭐 초당 4프레임 그런 개념으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마야가 CPU와 그래픽 카드를 최대한 가용을 해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모든 프레임을 가능한 빨리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프리로 해놓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같이 이제 그 오브젝트가 이제 단순한 구조, 아주 심플한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재생이 될수 있겠지만은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장면의 경우에는 프리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플레이 에브 프레임 기본 스피드에 의해서 매 프레임을 CPU로 최대한 가용을 해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느리게 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키프레임 기반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플레이백 스피드로 플레이에버 프레임, 맥스 플레이백 스피드를 그냥 사용자가 지정한 프레임 레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따르도록 해놓으면 대부분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를 이제 굳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애니메이션 장면의 경우에는 그 연산이 되는 구조의 어떤 특징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연산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FX 쪽에 있는 기능들 있죠? 이런 이제 특수 효과와 관련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때는 프레임 레이트 기반으로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프레임 간격으로 정확하게 연산을 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쌓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프리 설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뭐 사실상 사용자가 지정한 프레임 레이트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플레이백 프레임 기본 스피드로 설정을 해놓고 맥스 플레이백 스피드는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1로 해놓은 상태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특별하게 어떤 속도가 빨라지거나 늘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그 재생 타이밍을 좀 바꿔서 다른 식으로 좀 판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타임라인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플레이백 스피드를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프리 이렇게 되면은 프리 방식으로 재생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플레이백 스피드를 리얼 타임, 뭐 리얼 타임이 현재 지금상 초당 24fps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가 지정한 그 최대 재생 속도, 바로 이 맥스 스피드를 제한을 걸어놨다면 그 제한을 초과해서 재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맥스 리얼 타임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저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냥 플레이백 스피드를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맥스 리얼 타임으로 해놓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 키프레임과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